괜히 스타일링 하니까 뭔가 욕먹을 것 같아. 오늘은 최근에 같이 일하게 된 가나랑 같이 코디 촬영법을 찍으려고 이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아오 박기범이고 와카나임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더 소개하면은 스팟이라는 Everything okay, my 직구랑 man. 조금 제니 코디를 많이 오마주해서 해봤거든요. 다우스트 웨이스의 엑스라지 일부러 좀 사이즈는 크게 갖고 니트에다가 또 캐피탈, 이디스 HD 팬츠, 그리고 요거 리게타 신발로 해서 코디해 봤고, 요거 액세서리는 제가 항상 끼고 있는 크로마츠랑 요거는 그냥 인디언 주얼리고, 그리고 토가에다가 빔즈 와카미, 조금 맥시하게 색상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많이 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오늘 메인은 와카나다인데 간단하게 뭐 입었는지. 위에는 휴먼메이드 반팔인데 좀큰 사이즈고, 요거는 스타워즈랑 이제 콜라보했던 제품. 밑에는 일본에 있는 GU라는 가게, 유니크로랑 자매 브랜드인데 치마 너무 가격대도 좋고 뭔가 안에 바지도 같이 들어가 있고 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네, 스몰 사이즈 입어봤어요. 162에 40kg 후반에 S 사이즈 입었을 때 입히시고, 지우가 아시다시피 엄청 싸거든요. 그거 혹시 아웃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39,900원에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리게타 신발을 입어봤는데 너무 가볍고 뭔가 너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느낌이고, 원래는 240이랑 245 입어봤는데 오늘은 M도 괜찮았어요. 네,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조금 신발을 부각시키려고 하얀색 양말에다가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요거는 히스테릭 글래머 이제 초커. 요거 피크랑 같이 원래 합쳐져 있는 목걸이이고, 그리고 요거 저번에 5월 추천 때면서 엄청 소개하고 한번 품절됐거든요. 다시 또 매입한 인디언 주얼리 뱅글 팔찌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못 구하는 크로마츠 하트 반지에다가 요것도 조금은 화려할 수 있는데, 요거 콘초 원래는 벨트로 나온 상품이거든요. 목걸이로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이제 코디 활용법이 되게 좋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팔고 있는 키케이스랑 그냥 키링을 조금 맥시하게 같이 코디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카시오 시계에다가 이건 언더커버 팔찌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반지. 한국에서 만든? 아, 이렇게 만든? 하트를 골라서 아, 성수동. 연남동. 연남동. 아, 원래 와카나상이 1년간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했었어서 그때 만든 반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게타 메리제인 슈즈랑 좀 제니의 코디를 오마주해서 따라 해봤고, 요거 리게타 슈즈를 99,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은 6월까지만 49,000원에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인스타로 DM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디. 리게타 그 레인부츠거든요. 한 2년 전부터 문스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막 3배까지도 오르더라고요. 저도 차코 색상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장마철에는 너무 코디하기도 그렇고 쉐입도 예쁘고 발도 편해가지고 참 좋지만, 또 대안제가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리게타도 진짜 편하거든요. 착용감 어떤가요? 너무 편해서 가벼워요. 특히 쉐입이 문사는 살짝은 조금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좀 각진 느낌인데, 이건 되게 동글동글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 이건 애초에 이제 여자 사이즈밖에 안 나오거든요. M이랑 라지 두 개만 나오고, 남자 사이즈는 아예 나오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신기에는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엽게 코디하기 좋지 않나. 지금 장화는 되게 귀여운 느낌이지만 일부러 이제 본 디테일에 뼈 디테일에 자켓을 가져오고, 그리고 초커를 하거나 해서 조금 일부러 상반된 믹스 매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귀염스럽게 되게 막 큐티한 느낌으로 그 레인부츠를 코디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카나상 아까 처음 입었던 거랑 요 코디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나요? 너무 자켓. 여자가 입어도 예쁘다고? 그리고 키모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좀 덥지만? 지금은 덥고. 네. 근데 너무 따뜻해서 좋은 것 아니, 같습니다.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네. 그냥 품만 봤을 때는 되게 좀 디테일 자체가 세고 해서 코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입어 보면은 네, 괜찮았어요. 아까 괜찮은 것 바지도 괜찮기도 하고,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은 치마도 지유 거거든요. 네. 아까 거랑 이제 똑같은 쉐입?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조금 달라요. 바지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바도 있어요. 약간 하이웨스트, 아까보다 하이웨스트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데님이라서 가격도 이게 조금은 더 비싸거든요. 아까 거보다는 5,000원. 근데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안에는 바지는 없는. 네. 신발만 보면 아까 그 메리제인 슈즈랑 레인부츠 보면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는지. 근데 제가 요즘 부츠 같은 거 갖고 싶어서 뭔가 이런 거 갖고 싶으니까 이게 더 뭔가 동그랗고 귀여운 것 같아요. 레인부츠를 하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지금 요거 레인부츠는 저희 79,900원에 원래 판매 중인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의 한해서만 이제 인스타 DM 주시면 49,000원에 다들 물어보시라고 저희는 항상 무료 배송이거든요. 배송비 포함 4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또 장마철 와서 요걸로 장만하면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제니랑 지코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오마주에서 팟이라는 뮤직비디오의 코디들을 그 리게타 신발을 사용해서 조금 따라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